중세의 정치 두 번째 내용입니다. 86번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원이 편입한 철령 이북에 설치한 조직이다. 자, 원이 고려의 영토를 빼앗아갔지요. 공민왕 때 무력으로 회복했었던 쌍성총관부 원이 설치하게 되는구나. 철령 이북이구나. 그렇다면 이것만 있나요? 그렇진 않다. 쌍성총관부 말고 87번에 자비령 이북, 여기는 서경 일대입니다. 바로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에 설치했었던 것은 탐라총관부, 그래서 쌍동탐을 원이 가져갑니다. 88번에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했었던 조직이 있는데요. 원정을 위해서 일본에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었다. 정동행성이었었죠. 이 정동행성은 고려를 간섭하는 내정 간섭기구로 자리를 잡네요. 89번 충렬왕. 충렬왕은 원 간섭기의 앞부분에 있는 왕이죠. 충자 돌림왕의 시작이다. 자, 이 충렬왕과 혼인했었던 원의 황제의 딸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와 충렬왕이 혼인하여 결국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구나. 90번에 1번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했었던 고려왕이 좀 전에 본 것처럼 충렬왕이고 결국 이 둘의 아들이 충선왕이더라. 충렬왕이 아버지, 충선왕이 아들, 충렬왕의 부인이자 충선왕의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 근데 아버지랑 아들이랑 사이가 아주아주 안 좋았다. 91번에 원이 고려에 파견했었던 감찰을 위한 관리, 내정 간섭의 주제로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원 간섭기구나. 그러면 이 관리 뭐라고 하나요? 타루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92번 사위 국가를 지칭하는데 고려 왕이 원의 공주와 혼인하게 되는구나. 앞서 본 것처럼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혼인했다. 자, 그러면 이때 고려를 사위국가, 세 글자로 부마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원 간섭기. 93번 원이 고려에 설치했었던 군사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 간섭기 때의 시기적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만호부, 그리고 다루가치는 좀 전에 봤었구나. 감찰관이구나. 94번에 원이 설치했었던 감찰기구,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순마소라는 기구. 원 간섭기 때 역시 시대를 파악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95번에 원이 고려의 여자들, 처녀들을 징발하고 잡아가기 위한 기관, 이런 여성들을 공녀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기관은 결혼도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공녀 결혼도감, 원간섭기. 그리고 매를 징발하는 기관은 응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방, 원간섭기. 96번 원간섭기, 도병마사가 계칭이 되는구나. 어떻게요? 도평의사사로 계칭되지요. 원간섭기 때 계칭돼서 조선 초기까지 이어진다 그랬고, 별칭은 도당이라고도 합니다. 도평의사사. 97번 원간섭기, 관제 변화로 기존의 이성, 기존의 이성이면은 고려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인데요. 이것이 변화됐다. 마찬가지로 원간섭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첨의부입니다. 첨의부는 원간섭기 정치기구. 98번 공녀 목적 징발 설치한 기구. 자, 앞서 봤는데요, 결혼도감, 그 다음에 매는 응방이었었죠. 99번에 원이 만주의 통치를 위해서 고려인으로 고려의 왕을 또 임명하게 됩니다. 심양왕, 역시나 원 간섭기임을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심양왕, 원 간섭기. 100번 원 간섭기의 관제 변화로 기존의 중추원이 바뀌었구나. 중추원은 밀직사라는 기구로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로 원 간섭기를 알아두자. 101번에 충렬왕 때
개혁 건의문을 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자, 홍자번이라는 사람이 편민 18사라는 이런 개혁 건의문을 올리기도 했었다. 충렬왕이라는 왕 때 이런 게 있었다 라고만 보셔도 넘칩니다. 102번에 충선왕 때 설치한 개혁기구, 이거는 보기에서 간혹 좀 등장하는 내용이다. 자, 충선왕 때 사림원이라는 기구, 그리고 충선왕이 원에 설치한 학술교류기관 만권당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인물은 충선왕과 관련이 있구나. 103번에 충선왕 때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행했었던 전매제 충선왕 때는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는 좀 했습니다. 자, 이 충선왕 때 전매제로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소금의 전매제 각염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충선왕 때 했었다. 104번에 충목왕 때 그 다음에 충숙왕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목왕 때는 정치도감, 충숙왕 때는 찰리변이도감, 이런 것들은 오담유도로 등장을 합니다. 충목왕 때 정치도감, 찰리변이도감은 충숙왕 때, 충선왕도 아니고 공민왕도 아니구나. 105번 원간섭기 때 등장한 새로운 중앙지배층, 대체로 친원파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권세가인 권문세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대농장이라는 큰 농장 토지를 넓게 소유 독점하는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106번 고려에 대한 원의 직접 지배를 위한 사건이다. 그래, 원나라의 고려의 땅을 갖다 바치자, 원의 한 성으로 들어가자 라는 입성책동. 입성책동은 우리나라를 원으로 갖다 바치자 라는 정신머리 없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고려 원 간섭기 때 여러 차례 등장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다. 이런 사건을 입성책동이다 라고 합니다. 107번 몽골이 건국한 국가 이름은 계속 받는데 원나라고요. 한족의 국가로서 몽골을 몰아냈었던 원에서 명으로 바뀌죠. 그래서 고려 말은 이른바 원명교책이구나. 이 원명교책이 때 등장하는 108번의 왕입니다. 부인은 노국공주고 신돈을 등용한 공민왕.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이제 본격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친원파를 숙청하기도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성균관 부흥이라든지 반원정책 몽골 풍패지라든지. 자, 109번에 그 인물 관련 인물을 보자. 공민왕이 제거했었던 친원파 인물이다. 이 사람을 제거했다. 동생은 기왕으로 봤었네요. 기철, 공민왕 때 제거된 친원파. 110번에 공민왕 시기에 난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공민왕 시기 때 있었던, 공민왕이 이제 죽을 뻔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흥왕사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를 주도한 인물 김용, 흥왕사의 난, 김용, 공민왕 시기에 있었던 자 난이고요. 흥왕사의 난은 김용의 난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11번에 공민왕이 등용한 인물인데 승려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사람에게 전권을 주었다. 신돈, 신돈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노비에서 해방시키는 전민변정도감 설치를 주도했었던 인물인데 너무 오버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112번에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 어찌되었건 고려 후반부 때 뒷부분의 왕들이구나. 그때 토지와 노비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좀 전에 봤었던 전민변정도감이다. 전민변정도감 나오면 신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공민왕으로 유추될 건데, 자, 공민왕 말고 그 전후 시기 때 왕들 때에도 이런 것이 있었긴 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다. 113번 고려 말 개혁 세력입니다. 그렇다면은 권문세족의 분란을 비판했겠죠. 성리학 기반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는 자 향리 출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몽주 정도전 등 고려말 개혁 세력 성리학 114번 고려말 우왕 시기의 권세가 인데요. 최영에 의해서 실각됐었던 대표적인 권문세족 인물이다. 바로 이인임이라는 인물이다. 자, 그리고 최영이 결국 이성계한테 제거되겠죠. 115번에 고려말 무관 즉 이른바 신흥 무인 세력 요동정벌을 추진했었다. 누굽니까? 바로 최영인데 이 요동정벌의 명을 거역하고 위화도 회군으로 돌아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켰던 이성계. 최영과 이성계 요동정벌 추진인지 반대인지. 116번에 명이 명나라는 고려 말때 중국에 새롭게 등장한 그 나라였었죠. 쌍성 총관부 지역에 설치했었다. 그래서 고려에게 영토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그 기관 바로 뭐였냐. 철령위 설치 쌍성 총관부 지역 사실상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7번 이성계가 요동정벌 길에 돌아왔다. 그래서 명을 거역했다. 어디에서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돌아왔다. 위화도 회군. 118번 고려 말에 가짜 왕을 피하고 가짜 왕이 있었나요? 이성계 등등의 당시의 여러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죠.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후손이 아니다. 신돈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논리. 진짜를 세우자.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우자. 입진 패가. 해가 입친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 119번 고려말 신진사대부가 추진했었던 토지개혁정책. 자, 신진사대부의 개혁정책은 과전법이었죠. 경제편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었었다. 고려말 공량왕 시기에 해당합니다. 120번 거란의 1차 침입 때. 그렇다면 고려 초기로 돌아가는구나. 거란의 1차 침입이면은 고려 초 성종 때입니다. 외교 담판, 서희의 외교 담판이고요. 소손영 당시에 거란의 소손영과 담판을 벌이게 되죠. 이게 바로 거란 1차 침입 때. 121번 거란 1차 침입 당시에 획득한 곳이다. 협상으로 얻어낸 곳이죠. 바로 강동육주를 확보하면서 압록강 인근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었구나. 122번에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했다.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했어요. 예. 뭐 고려 거란 전쟁 보셨다면은 거기 대량 원군으로 나오는 그분이다. 현종이다. 자, 그렇다면 난을 일으켰었던 인물이다.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가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한 강조의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123번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에 현종은 피난하게 되어 저 멀리 개경을 떠나 나주까지 피난하게 됩니다. 나주면은 전라남도 쪽입니다. 현행. 124번 2차 침입 당시에 고려군 지휘관으로서 거란군 격파에 큰 활약을 했었던 양규가 있습니다. 2차 침입 때 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강감차는 언제 나옵니까? 125번에 3차 침입 때 나오게 되죠. 소배압의 침입, 거란군 지휘관 소배압이 이끄는 군대를 126번에 강감찬이 격파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귀주대첩이었었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3차 침입 거란에 예, 2차 침입과 3차 침입 모두 다 왕은 현종. 127번 거란을 초기에 이 고려 초기에 격퇴한 이후에 개경을 두르는 성 방어성을 쌓았네요. 나성 그리고 국경에는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은 고구려 당나라 격파와 관련한 천리장성과 이름만 같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요동 쪽이고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128번 고려 중기의 왕인데요. 별무반을 조직했다.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을 조직했었던 왕은 숙
숙종입니다. 숙종은 경제편에서 해동통보, 동국통보, 삼한통보, 활구, 활구는 은병이다 라고도 하죠. 그리고 문화편에서 관악지능책, 서적포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왕이 숙종입니다. 고려 중기 별무반 조직은 숙종. 그런데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는 것은 그 다음 예종이요. 좀 이따 나올 것이다. 자, 129번에 이 숙종에게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었던 인물. 이 시기는 여진과 대립하는 고려 중기입니다. 여진과 대립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포인트들이지요. 윤관, 윤관의 별무반 편성. 자, 그러면 별무반 130번에 여진정벌 특수군 윤관의 건의에 의한 별무반인데요. 이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죠. 신기군은 기병부대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말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구나 당시에. 자, 131번에 고려 중기왕인데 앞서 조직된 별무반을 바탕으로 여진을 정벌했을 때 당시의 왕이다.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았죠. 고려 중기 예종에 해당합니다. 자, 예종은 문화편 주제에서 칠제와 양현고와 같은 관악지능책이 남겨 있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고요. 보건궁은 도교 포인트에서 등장하는 도교 사원입니다. 해동비록은 풍수지리 서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예종이라는 왕과 숙종이라는 왕은 간혹 물어보는 왕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132번에 여진을 정벌하고 고려가 축조한 성은 동북구성이었었죠. 고려 중기 여진 정벌. 133번 거란의 국가와 여진의 국가의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거란은 요, 여진은 금. 거란 요, 금 여진. 134번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자, 외교적으로 사대하는 관계, 국가별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맺는 관계, 이른바 군신관계, 사대의 예다라고도 하는데요. 고려는 고려 중기 여진의 금나라, 여진 금, 금나라와 체결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금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였었구나. 이때는 고려 중기 인종 때 이자겸이 주도하여 이를 체결하게 되죠. 135번 고려가 몽골과 연합하여 거란을 격퇴했었던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몽골이 성장하는 13세기쯤에 해당하겠네요. 이때는 고려 무신집권기. 자, 고려가 몽골과 연합해 거란을 격퇴했었던 강동성에서 벌어진 강동성 전투. 그런데 몽골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 침입의 구실을 만들게 되죠. 136번 이때 왔다 갔다 했었던 사신, 몽골의 사신인데 고려 땅에서 피살됐었던 몽골 사신 저고여. 그리고 자, 몽골이 침입했을 때 몽골 장수 지휘관이었었는데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에게 전사했었던 죽었었던 살리타 몽골 사신은 전쟁 벌어지기 전입니다. 저고요. 그 다음에 살리타의 침입은 전쟁 벌어진 이후죠. 137번 몽골 침입 당시 강동성 전투에서 활약했었던 인물. 자, 초기의 인물입니다. 바로 박서라는 인물. 박서는 강동성 전투에서 활약했었던 인물이다. 138번에 몽골 침입 당시에 개경에서 이곳으로 전도한다. 바로 강화도죠. 당시 집권자는 최우 강화도. 139번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몽골 침입 당시 김윤후 승려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 처인성 전투 140번에 김윤후가 항전했었던
처인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김윤후 처인성. 이곳은 지금 용인 쪽이다. 처인 부곡이라는 키워드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몽골 항쟁 당시에 하층민들이 활약했구나. 살리타가 이 처인성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141번에 거란 침입 당시 제작했었던 대장경. 초조대장경을 거란 침입 고려 초기에 제작하고요. 몽골 침입 때에는 최씨 정권이 주도하겠구나. 팔만대장경 또는 제조대장경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142번에 삼별초는 몽골에 항복하고 원나라 또는 몽골 또는 원나라에 항복하고 우리가 개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것에 반발했었네요. 무신의 기반 조직이었었는데요. 항쟁 지역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삼별초의 지역 두 곳 바로 진도와 제주도에서 성을 쌓고 삼별초가 항쟁했었다. 그럼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143번에 삼별초 항쟁을 이끈 초기와 후기의 사람 배중손과 김통정. 삼별초 배중손과 김통정입니다. 144번 원명교체기 다시 고려 뒷부분이 되었네요. 원명교체기 한족 출신 농민 반란군이 고려까지 쳐들어왔다. 그래서 공민왕 시기 때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요. 홍건적 공민왕 시기 때 공민왕이 피난까지도 갔었다. 145번에 그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홍건적 침입으로 공민왕이 피난했었던 지역 바로 복주라고도 불리는 지금의 안동지역까지 피난가죠. 피난갔다 돌아오는 길에 흥왕사의 변 또는 김용의 난이었었는데 이를 경험하기도 했었던 공민왕. 146번에 고려말 조선초 일본 기반의 해적들 왜구들이 고려말 때에 창궐하게 되는구나. 147번에 그렇다면 이를 격퇴했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왜구를 격퇴하는데 홍산대첩 최영의 홍산대첩입니다. 148번에 왜구 격퇴 당시 최영과 이성계가 활약한 지역이 있으니 최영은 홍산대첩 이성계는 황산대첩. 황산은 지금의 남원 쪽의 뭐 운봉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최영의 홍산대첩은 홍산 부여 쪽. 예, 참고로만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49번에 왜구를 격퇴한다. 마찬가지로 고려 말때인데요. 왜구 격퇴는 주로 우왕 그리고 창왕 일부 걸쳐 있습니다. 공민왕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다. 관음포 대첩은 정지. 쓰시마 정벌. 쓰시마는 대마도죠. 박위의 쓰시마 정벌. 이종무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이종무는 조선 초 세종 때 인물입니다. 150번 고려 말 새롭게 성장한 군부 세력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